자, 프로의 시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트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님 나와주셨고요. MTN 차용주 전문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사실 내일이 이제 또 밸류업 지수 나타나고 또 금투세 토론회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낙폭 과대주 쪽에서는 오늘 좀 지켜주는 흐름.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 자체도 일단은 현재까지 플러스권 잘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수가 그렇게 월등히 많은 쪽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는 좀 해볼 얘기는 많아 보입니다. 자, 먼저 반도체가 이렇게 지수가 빨간데 반도체가 가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힙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어느덧 16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외국인이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 순매수 종목 리스트를 보니까요. SK하이닉스는 존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도 멋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이고요. 뭐 2차 전지단이나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어떤 구간인 걸까요? 먼저 우리 신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슈 나오고 나서 굉장히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결국에는 노무라 쪽에서도 그리고 일부 국내 증권사 쪽에서도 그거 아니야, 공급 과잉 아니야라는 얘기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완전히 반도체 쪽으로 돌아서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합의가 남은 건지 아니면 지금은 아무것도 사람들이 못 보고 있을 때 현명하게 들어가는 게 정말 현명한 판단인 건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 여파 그쵸. 때문에 주가 급락한 이후에 지금 다행히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좀 다소 악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보고서 나오긴 했고 조사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에 레거시 쪽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고 있었긴 해도 모건이 제시한 목표 주가가 좀 어이가 없을 정도긴 했고요. HBM 공급 과잉 멘트도 여러 환경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데 객관적이지 않고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었나 싶었고요. 뭐 누구나 판단과 의견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의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긴 하고요. 가장 큰건 마이크론도 똑같은 상황인데 국내 메모리 업체만 매우 부정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인 듯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중요 이벤트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어쨌건 저도 개인적인 하나의 의견이긴 하지만 경기가 하강 사이클이긴 하나 풀어놓은 유동성이 너무나 많고 반도체 최대 투자국인 미국이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책 효과로 수요가 급 이렇게 쪼그라들 거로 생각되진 않거든요. 미국이 금리 50bp 내린 게 경기 침체 반영 뭐 이런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돈은 더 많이 풀린 거고 더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또 여전히 급격한 침체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에 돈을 쓰는 빅테크 업체들도 다른 쪽에 비용을 아낄지언정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AI 쪽에는 투자비를 아끼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요. 최근엔 급하게 이런 쏠림 등 수급적으로 특이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글로벌로도 그렇지만 특히 거래량이 극도로 낮아진 국내 시장은 섹터별로 온도차가 더 크고요. 반도체는 전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좀처럼 반등을 잘 못하고 계속 밀리는 상황이긴 한데, 뭐, 오늘 좀 모처럼 반등이 나오는 게좀 많이 기대가 되긴 하고요. 일단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적정한 비중은 그래도 유지하고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는 다른 섹터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조정도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반도체는 오르면 되게 파워풀하게 오르기 때문에 하나도 없으면 이게 나중에 다시 사는 게 손이 잘안 나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적정한 비중을 사놓는 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오늘 사는 것도 오케이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여러분의 확신이 있는가, 반도체에 있어서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올라갈 때 손이 또 나갈 수 있는가, 여러 네. 가지가 좀 고려 대상이긴 한데요. 일단 좋은 구간임은 맞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는 손이 나갈까요? 요거는 또 고민이 된단 말이죠. 자, 15만 원선 지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우리 차영주 위원님, 오늘 16만 원선 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에 있어서, 아, 진짜 강했구나. 그 15만 원 선이 지지가 됐다라는 게또 이런 시그널이었구나를 확인했는데, 삼성전자는 좀처럼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오늘도 팝니다.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있다는데, 뭐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게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 내린 국내 증권사만 하더라도 열 손가락 이제 다 찼어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아직까지 어떤 시그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그 7만 원이 깨진 다음부터는 지금부터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싸다, 싸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도 관심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싸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이하에서 싸진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싼데 사야 되느냐라는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차트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펀드멘탈,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이 기업이 좋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이 기업이 좋다라는 것을 분명 말해줍니다. 하지만 언제 사야 돼? 싸게 사야 된다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 말해주거든요. 지금 제가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을 때 15만 원이 안 깨지면 무조건 바닥 잡습니다라고 말씀드려왔고, 펀드멘탈에 대해서는 HBM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치겠어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불안하긴 하지만, 야, 15만 원은 바닥이네. 15만 원은 무조건 사야 되겠네라는 인식을 하시죠.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지금 7만 원이 깨지고 싸다라고 사셨던 분들은 대략 벌써 10% 손해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잡으신 분들이 7만 원 가서 팔면 10% 이익을 보지만 그때 잡으신 분들은 원금밖에 안 온다라는 거죠. 이 싸다라는 게 상당히 모호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엎친 듯 덮친 격이다라고 얘기하면 그저께,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밑꼬리를 달았죠. 네. 같은 하이닉스도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도 밑꼬리를 달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만 그 밑꼬리를 대량 거래를 수반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때 저점이 62,200원이에요. 오늘 62,200원을 깨진다라면 대량 거래 중간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 온다면 차트는 굉장히 나쁜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싸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살 영순위 기업인 거는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긴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는 들어오지만 삼성전자는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특징을 놓게 본다면 갑자기 내일부터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또 언제 그랬는 듯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는 것들, 머리는 얘기하지만 손가락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마이크론 실적 기대하는 건 영향가 없을까요? 지금은 각기 전투로 봐야죠. 왜냐하면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위상 자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결국 마이크론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톰이나 존슨이 마음이 바뀔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말고, 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예측을 예측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지금은 대응해야 될 구간이지, 7만 원 이하부터 깨졌을 때부터 그 예측을 하시고 대응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벌써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보자. 왜 굳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바닥에서 잡겠다라는 그러니까 마음, 그걸 조금 버리신다면 오히려 냉정하게 주식을 더 좋게 살수 있지 않겠는가. 바닥에서 잡아야지 지금이 바닥이다, 바닥이다라고 이달 들어서 계속 삼성전자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쌓여서 매수 버튼을 누르셨다면 지금은 좀 괴로운 구간이겠죠. 일단 올라가는 갑니다. 하지만 그 시점을 좀 기다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지점에 있어서는 진짜 외국 계좌 쪽에서 뭐 톰이든 존슨이든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까지 외국인 가수 급상, 지금 현재 12거래일 연속해서 삼성전자 매도 때리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같이 파악을 해봤고요. 여유 있는 시선으로 삼성전자는 한번 볼게요. 또 올라가면 무섭게 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재주는 부려줬거든요. 신부장님, UAE에다가 공장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소부장들도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성격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지금 소부장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은 유효할까요? 일단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소부장 쪽도 나쁘게 보진 않고 있긴 네. 하고요. 물론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게 좀 중요 분기점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확인하고 그 뒤에 매수 관점에 나와서도 되지 않을까. 저도 비슷하게, 의원님과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바닥에 대해서 그 누구든 맞추기는 힘들죠. 또 AI 투자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이런 의견도 분분하고요. 전 현재 상황이 경기 침체로 여겨지진 않고, 뭐 AI 투자에 대해서도 아직은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사자 의견이긴 한데요. 방향을 모르겠고 좀 무섭다 싶으면 대형주 사는 게 낫겠지만 전 베타가 큰 소부장 쪽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중에서도 레거시 쪽보다는 여전히 HBM이나 뭐 AI 관련 주식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스페타시스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뭐 오늘 외사 리포트 있었던 뭐 파크시스템스 또 괜찮아 보이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좀 반등한다면 YC도 선택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지가 좀 예뻤던 종목이네요.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그런 압축을 해주셨기 때문에 소부장단에서는 좀 옥석 가리기 잘 해보면서 모아가는 전략도 일정 부분 오케이 사인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확산시켜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10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뒤에 10위권에 LS 일렉트릭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안 갔지 싶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가려나 싶은 LS 일렉트릭이고 또 변압기 3사 중에 다른 종목입니다. 기관 순매수의 효성 중공업까지 올라오면서 오늘은 좀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전력기기 얘기가 좀 나왔는데 훼손되지 않은 스토리긴 합니다. 다만 계속 갈까였다가 쉬고 있을 때 끝난 걸까에 대한 우려였는데 그때가 또 적기였었다라는 것을 수출입 데이터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출발했던 것을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미국에서 다시 또 전력 얘기가 나오니까요. 기대감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는 향후 쭉 봐도 괜찮다라는 게 재확인된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단계 투자 정도가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AI는 전기 먹는 하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챗GPT 같은 경우 재미삼아 차용주하고 곰을 합성해 줘라고 하면 그 합성 곰이 나오죠. 그거 한번 그리는데 이게 여기 휴대폰 충전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전량 닫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런 상태이면 당연히 전력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원전도 가동한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 초부터 말씀드렸던 한 가지 뭐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산업 흐름을 보고 말씀드린 게 하이닉스는 여름까지 보자. 그 위에 봐야 될 건 뭐다? 전력 인프라를 보자라고 말씀드려왔던 거죠. 전력 인프라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왜 전력 인프라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면 전력 인프라 투자가 갖고 있는 또 한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는 즉 원전 같은 경우 신규 투자, 그러니까 체코 원전이 아니고 신규 투자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5년 내지는 10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전력 인프라를 깐다라는 것도 당장 전력이 부족한 건 압니다만 이걸 갖다 깔려면 지금 여러분들 집 앞에 고압전선이 지나가면 그거 허가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일정식은 지나면서 이제 시행 단계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꾸준히 모아가자라는 거. 저는 항상 그랬죠. 꾸준히 모아가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갑자기 뭐 20, 30%씩, 50, 50%씩 나오겠다? 그만큼 슈팅은 안 나와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고 2, 3년 묵혀둔다라면 저는 어떠한 업종보다 가장 수익률이 월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뉴스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12일 날, 우리가 이제 9월 15일 날 이제 모건스탠리 그거 가지고 반도체 가지고 막 이랬을 때 9월 12일 날 백악관에서 AI 전력 TF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그 일환으로 원전이 지금 재가동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미국 내에서 원전이죠. 미국 내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거는 투자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제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투자가 되는 거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인공지능,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인프라, 세 번째 바이오.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뭐 대안이 없을 때 또 대안이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인프라, 바이오. 누가 되든 간에 미 대선에서 누가 되든 간에 이쪽에 있어서는 당연히 성장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요 안에서 전략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원전 얘기해 주셨는데 원전 얘기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5에서 10년 걸린다라는 우리 차 의원님 말씀 우리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늘 기대감의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체코 어쨌든 정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체코 정부와의 그런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행보도 확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MS가 쏘아올린 공, 원래 이제 가동이 중지되어 있다가 2028년쯤에 재가동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MS 쪽에다 끌어다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원전주가 미국에서 좀 들끓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전주 국내장에서는 강하다라고 하기가 사실 조금 아쉽기도 해서요. 아직 때가 아닌 건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요? 원전주보다? 일단 원전 사고가 있었던 3마일선 원전 1호기를 다시 상업 운전하겠다라는 거는 뭐 AI 시대 전기차 등 전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구나 이런 의미일 텐데요.
일단 금요일 말씀하신 대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나라 대표 주자격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긴 하고요. 네. 아무래도 두산 바켓 이슈 등 지배구조 영향도 있을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석탄, 화력, 풍력 이런 복합 에너지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글로벌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수혜는 좀 기대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다만 원전 산업이 가뜩이나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뭐 UAE처럼 이런 사막 한가운데 짓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짓는 거는 주변 환경적인 부분 해결해야 될 게 많아서 시간이 꽤 소요되는 산업이긴 하고요. 일단 숫자보다는 내러티브에 가깝긴 하겠지만 전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급하구나는 알려졌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좀 눈여겨봐야 할 거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여겨보는 정도? 적극적인 포지션은 그러면은 조금은 아니네요. 우선순위에서는 네. 좀 내려와 있는 거네요, 원전주는.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또 뜨거운 쪽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 순매수 탑10을 보니까 머티,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2차 전지단들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볼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LG 엔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홀은 좀 중첩이네요. 검색어 상위단을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에코프로 BM 등등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은 2차 전지 얘기를 하는데 뭐 외국인 기관 검색어 상위단에서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두각을 발휘하고 있는 쪽은 전고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차현님 전고체를 체크를 해보죠. 제주는 삼성전기가 부렸는데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한농화성이 오히려 더 셉니다. 어떤 분석이십니까?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하자면 삼성전기가 하는 전고체는 웨어러블 전고체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대박 아이템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어찌됐든 삼성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올라가 2차 전지 소재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아직 2차 전지 소재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게 뭐 공매도 환매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인지 네. 무엇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바닥에서 오늘 올라오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정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맨 갖고 계신 분들은 야 이게 올라온 거냐라고 오히려 좀 역정을 내실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바닥을 잡는 분들이라면 야 3-4%면 이제부터 시작 아니야라고 보실 수도 있는 참 애매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며칠 더 확인하고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이 지금 전고체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 말씀드려왔다시피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2차 전지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것을 하자니 제조업체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NCM 갖고 겨우 이익을 내고 있는데 판을 다시 갈아엎어? 이러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전고체가 우리가 기술이 있는데 여기 실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또 다른 캐즘이 있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겠죠. 근데 이런 관점을 접근해 보시죠. 삼성전기가 웨어러블에 들어가는 전고체를 만들었다? 이건 어떤 아이디어로 끌고 가야 될까요? 자, 웨어러블이면 우리 몸에 닿는 겁니다. 네. 근데 기존에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포비아 현상이 뭐죠? 화재죠. 내 몸에 뭘 하나 걸쳤는데 내 몸에 있는 휴대폰에서 불이 나버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네. 그걸 전고체는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와 가격 비교가 항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웨어러블은 아직까지 이게 무주공산이잖아요.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비싼다 한들 내가 필요하면 이걸 안 살까요? 라고 본다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이 뭘 기다리고 있죠? 로봇을 하나 또 기다리고 있죠. 거기에 삼성이 또 로봇 회사가 있죠. 거기를 누가 맡을까요? 삼성전기가 맡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단순하게 삼성전기가 웨어러블에 전고체를 만들었다. 그냥 웨어러블을 빼지 않고 전고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전고체 관련해서 올라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관점이고요. 웨어러블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했다. 근데 삼성이 그 우리가 보핏이라는 로봇을 만들겠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있다. 이 아이디어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입체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내 몸에 닿는 것들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 채용 이 부분은 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오작동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죠. 내 몸에 있는데 오작동이 된다? 이것도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2026년의 양산이지만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보핏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을 저는 큰 그림을 한번 그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키워드, 전고체라는 키워드만
덜렁 떼가지고 오늘 투자하는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단기적일 수 있고 좀 더 큰 그림으로 확대시켜 본다면 여러 가지 산업적 확대로까지 끌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의미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셀 얘기 그리고 소재 얘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오르는 쪽이 또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기존 양극재가 오르는 이유에 있어서는 우리 신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낙폭 과대 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움직이는 거다적인 측면일까요? 네. 전기차량, 만약에 전기차량 전고체가 양산이 된다면 화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대표재료인 양극재는 굉장히 좋을 거로 보고요. 전해액이 좀 불리한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모든 재료가 고체로 대체되지는 않을 터라 전해액이 없어진다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전고체가 개발되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서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뭐 2차 전지 좀 오르는 거는 네. 뭐 좀 수급 영향이지 않을까. 그래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네. 그렇죠. 보셨어요? 네. 배터리 뷰를 완전히 변화시켰더라고요. 긍정으로. 그거에 있어서는 그러면 별로 동의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뷰는 뭐 동의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네네. 저도 조금씩 담아가야 된다 정도로 네. 생각하는 거지 아직 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자 요거는 좀 네. 너무 역시나 적극적으로 대해야 할 공격 모드가 있고 수비 모드가 있는데 아직 2차 전지는 공격 모드 따는 아니다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방향은 긍정으로 변하고 있는 분위기가 여의도 곳곳에서 느껴지고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수급 확인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쌈바 한번 가볼게요. 오늘 또 무섭게 가요. 자, 우리 차 의원님, 솔직히 쌈바 종목명만 가리고 차트만 보잖아요. 테마 예쁜 거 묻은 시총이 귀여운 종목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그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겁니다. 이게 제약바이오가 쌈바가 대표주로서 보고 있다라는 것은 쌈바가 굳건하다? 그 말은 즉슨 다른 제약바이오 해도 괜찮다라는 판단까지 열어둔 오늘의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쌈바가 그 페이스메이커를 나서고 있는 예. 상태 그러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셀트리온이라든지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LCAB 같은 어떤 개별적인 뭐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히려 그 우리가 그 미국의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랑은 좀 어떻게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는 각 부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치고 쌈바는 뭐 많은 분들이 100만 원 넘어가면서 불안했죠. 이제는 다 온 거 아니냐, 다 온 거 아니냐라고 맞아요. 했죠. 근데 쌈바는 저는 이런 잘 되는 집은 진짜 잘 된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쌈바가 그동안 CDMO에 따라서 4, 5, 6 공장을 지었는데 공장을 짓는과 동시에 지금 현재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죠. 여기에 생물보안법까지 더 더해준 거죠. 굉장히 훈풍을 더 달아주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CDMO가 갖고 있는 것들 어머님 김장김치와도 제가 그 비유를 들면서 그 유지하는 게 어렵다. 네. 레시피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생물과 관련된 그 약품들은 유지가 어렵다.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쌈바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이 더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매도 신호도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참 웃긴 게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증시 격언에 그런 거 있죠.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 야, 쌈바 이제 다 올라온 거 아니야? 쌈바 다 올라온 거 아니야? 반면에 투자자분들 어떤 생각하시죠? 삼성전자 이제 다 빠진 거 아니야? 다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쌈바가 계속 다 올라온 거 아니야라는 거 생각 안 하고 버티신 분들은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야, 이제 다 온 거 아니야 하고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계속해서 손실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잘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종목으로서 쌈바의 강한 강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